헌재 권한대행, 헌재 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에 대하여 우리 공부해 보기로 합시다. 이 62년 6월 20일 이 생일도 외우기 쉬워. 6.25 날 낙뜨구먼요. 그런데 이름은 요얀니 고들정 아름다울미. 출생은 이제 울산에서 태어났다 하고 이 법학과를 졸업했어. 그리고 법에 법대를 나왔군 고려대학교. 근데 이 성장판 풍수는 마산고등학교 밖에 안 나왔어. 그 전에 거는 안 나와 있어. 이 마산고등학교에 나왔다고 그래는구먼. 마산 여자고등학교 동문이라고 그래 나오네. 그래 그 전에 성장 분수가 안 나왔어. 이제 그래 여기를 여기 6월 25일을 우리가 보기로 합니다. 아 이렇게 6월 25일을 본다 하면은 이렇게 이민년 병오월 갑오일 갑자운던 이유 있는 밤 범이 뺨놀림 하는 거 뭡니다. 방황하는 놈은 사보 제키는 거 지뢰볼게. 이런 식으로 내 아픔께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상이 매우 좋지. 거물이란 뜻이요. 거물이 입을 놀린다 이런 게 자작냐라 천재 상냐라 그러잖아. 매미가 껍질 조조처럼 껍질을 벗고 저 높은 미로 나무에 가서 사르르 늦여름에 우는 거예그 허물을 벗고 올라가가지고 거물이 나온 형국인 내용이다 이런 뜻이. 거물이 나와가지고서 입을 입방아를 잘 돌려서 방황하는 놈을 잡아제키는 모습. 그러니까 재판관 입장이지 판결 잘 내리는 입장 그런 걸로 이제 그릇이 되어 있는 모습이다. 아그 확실하게 시각들은 모르나 노골 여기 논리 체계로 본다면 아마 갑술룬해 하는 그런 시각으로 돌아가야지 이치가 맞아. 인호술 짓든가 인호술을 짓는 건 아니지. 이게 이렇게 양호가 되었어야 투합이 되기 때문에 그 짐은 뭐안 되잖아. 인호술 짓게 되면 또 조속조응은 아니지. 물론 세능이니까 좋겠지만 이치적으로 의뢰실해야지 적당하다 이런 말씀이지. 아여 이미 근묘하실의 임록체에 다 나와. 이제 화풍수를 보면 이것만 해도 다 상당하게 많이 가르쳐 주는 거지. 근묘하시네. 연주가 이민하네 근하녀. 그러니까 여기 울산 여기서 태어난 거 이제 여기 호미곶 있으니까 호래꼬레 있어. 호래머리 있어. 호래꼬 머리가 뭐 양호 호래가 뭘 뭐고 돼지고기 이내 앞뭐이 돼지 족발 다그 앞족발 같은데 이게 보일까요? 신기하잖아요. 요 돼지 앞족발이지. 이제 이아 돼지 잡으면 육각을 뜨는데 이 호래가 한입 물은 게 범이 이제 한입 물은 것이 이제 앞발을 먹었고 뭐 이렇게 앞발 살점을 이렇게 임녹제해 이민 범인자 범이 해탈한이지. 해탈했대. 이 돼지 껍질 돼지가 해탈한 것이라 해도 되고 돼지가 죽은 거 해탈한 거 아니고 뭐요. 그래 돼지고기다 이게 돼지고기 앞살점 돈족이라 이게 돈족 이렇게 요건 이제 갑오. 여기 이제 여기 이 속에 그 학교 여기 성장판 학교 무슨 초등학교 무슨 옛날은 국민학교라고 그랬잖아요. 초등학교니 중학교니 이거 안 나왔잖아요. 여기도 자정 거기 다 맞게 돼 있다. 이치적으로는 이건 갑오요. 갑오 이렇게 일주상진 이렇게 병오도 물론 나오겠지. 병든 아 병든 말이 아니야. 병든 말하고 병든 말병 말을 병들게 하면 뭐 아무 돼지고기겠지 뭐 이치적으로 그런 모양이지. 돼지는 임녹제 해 아니야. 이민 녹이 어서 이민하는 녹이 어디 돼지 해에서 어디 해는 뭐 어디에 용마에 사유축 마거 해 하니까 말하자면 금국의 용마지 뭐또그 저게 한만원에 이내 합하니까 역시 서방 시죠 신자진 마거 인하니 북방의 한마도 되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 운영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산고등학교도 이 우주 돈족을 말하는 거요. 이렇게요. 돈족 아니야? 야, 여기 이게 우족 돈족 하면 이게 막 아주 이쁜 돈족이야. 여기 봐요. 여기 뭐 여기 막 구반이야. 요거는 요건 요렇게 살점 붙은 거. 아, 이 돈족 사 먹어보잖아. 이렇게 가서 하려면 이렇게. 이게 이민이란 뜻이요. 이 근묘 성장푼수 이민병어 갑오 갑자 이렇게 되잖아. 여기 물이 이렇게 우에 있으면서 이렇게 아주 이쁘네. 아주 저 우족도 저 돈족도 얘가 그러니까
아마 꽃돼지 앞발이다. 이게 앞발 조긴 모양이지. 이렇게 이것도 역시 봄이 잡아먹어. 봄이 잡아먹는 형국이 됐구먼. 뭐다 잡아먹은 형국이 봄 속에 다 들어가 있는 형국이란 뜻이겠지. 얼른만 이게 봄의 눈인 줄 알았어. 이렇게 뭐 봄값이. 근데 여기도 임자 같이 비슷하게 그려놓잖아. 이게 이렇게. 이렇게 뭐 이게 뭐 영어로 이렇게 하려면 뭐 온갖 세상에 말다 하고 그 법정문 그런 거뭐 이런 걸다 상징하는 거겠지. 이게 이상한 조화가 이렇게 붙어 있어. 무슨 통같이 뭐요 이렇게 이게 무슨 통에 뭐 뺑기통에 뭐 칠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굴려서 이렇게 이게 걸어가잖아. 이게 굴러가는 거 아니야. 이건 다르고. 아, 뺑기칠을 벽에다 칠하려면 그렇게 하잖아. 이게 칠하는 그런 거. 혼자만 쓰는 학교 아니잖아. 여러 사람이 쓰는데 그런 사람도 여 인물이 나왔다는 뜻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뺑기칠하는 사람. 뺑기칠 이렇게 말이야. 이렇게 벽에다 칠하는 거. 아, 그런 거 상, 페인트 칠하는 사람. 페인트 그 칠하는 거 그 그림 아니야? 이게. 이렇게.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말하자면 이민을 상징한다. 연주 근 뿌리를 상징한다. 성장풍수 고등학교 제일 연주를 상징한다. 이런 뜻이요. 저게 이제 이게 이렇게 이게도 우유도 여기 성장풍수에 여기서 여기 울산이라 하는 데서 옛날 울산군요. 이게 요새는 광역시 이렇게 돼지머리까지 그려주잖아. 여기 이제 울산시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울산광역시를. 예, 울산 광역시는 변형이 돼가지고 이제 족발은 좀 짧아지고 여기 돼지머리처럼 이렇게 그려놨네. 이렇게 이렇게 되면 역시 돼지머리에 무슨 살점이고 이것도 역시 여러 사람이 쓰는 거니까 혼자만 쓰는 거 아니야. 뭐 광역이 되어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많이 행정구역이 많이 변형된 거지. 예전에 그 족발 나오가 양호가 먹은 그러니까 범이 먹은 돼지 말이야 그 족발 정도 썼는데 이제 많이 커졌잖아.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이유 있는 땀놀림이다. 유이다. 그래. 봄에 땀을 뭐 이유 있게 잘 놀려. 뭐 먹을 걸 채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아, 돼지고기지. 이게 이제 요렇게 요것만 없으면 요거 요 곤깨가 뭐요. 10월 달깨지 해. 그 돼지고기 먹는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 돼지고기 먹는 입이다. 이렇게 이제 이민이다. 이러지 않아요. 이민. 이 안에 이 해탈한 거고. 말. 이러는 거. 이 병어 이 가보 이건 그 성장판서 말하자면 중학교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 이건 이제 생가 이런 걸다 나타낸다 그랬지. 이렇게 가보 갑자 이렇게 이 가보 갑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꺾어진 거 이건 이제 김요기요 이 족발 아주 멋있게 그렸네. 이렇게 돼지 족발이 가보 갑자로 생겼다 이런 말이 임녹제해 돼지 해탈한 주저 해탈한 가는 말이 돼지 죽인 거 껍질런 거 생걸 본다면은 병호갑오로 생겼다. 이게 이제 병호갑오 형국으로 생겼는데 갑오 갑자로 이렇게 생겼는데 병호는 아마 병든 마가 말이란 뜻이지 역마란 뜻이 양 좌우 상축이 경축을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적으로 보면 이렇게 인의 한몫이 되는 것이고. 병호를 암만 여기서 재 볼라 그래요. 병호가 안 나오잖아. 여 병호가 나오나 여기 병호가 나오질 않잖아. 이게 병호가 병든 말로 봐야지 그러니까. 병든 역마로 본다는 거예요. 병든 역마 돼지고기 잡았다. 하여충 역마로. 병호가 이렇게 나가잖아. 이민은 법관이란 뜻 아니야. 여 이민 여기 소학계. 여 그렇게 이민계면 소학계 법을 담당한다는 뜻이에요. 금박금으로. 이민계면 소학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미 계묘가 원래 저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요게 이미 소합으로 보는 거 이게 옥사를 잡는 거 15제키는 거 그 옥사를 잡는 거는 상당한 권리가 있는 거 재판관이라는 거지 판사 변호사 법사 법조계 인물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나가는 거는 금년이 56세로 지금 여기 경자대운 아주 정확하게 들어왔네. 육세대운이래서 올해 경자대운이라고 온 거라니까. 예, 전체 수리가 이렇게 이일로사 내하품께 내용으로 거물이다 이런 뜻인데 거물이다 이런 뜻인데 이 이일로사의 경자대운을 둬야 보기로 합니다. 그럼 요 이일로사 이렇게. 경자대운은 이렇게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108 아닌가? 이렇게요. 108. 108. 태풍 대과 작용이 일어나고 풍탱 중부 도노에게까지 도야지 돼지에게까지 믿음이 미친 게 한다는 거 미물한테까지 그런 내용의 역상이고 소개 풍탱 중부 큰 기둥이요 나라의 들보요 간성이다 동냥이다 하는 대과 깼는데 큰 허물을 만들어 놓는 걸 말하는 거겠지. 3618 해머는 여기 4624에 모자르니까 이게 사효동 사효동이 아니라 4가 남지 46이면 또 역시 4724 이게 상효동이요 이렇게 가선멸정이라 얻어 터지는 모습이로구나 이렇게 되네 가선멸정 저기에서 내풀딱이 나오는데 국기각에 들어맞춰는 지나치게 건너오는 큰 들보이다 이마가 멸하지는 가선멸정이다 이런 뜻이요. 이 그런 대운에 와 있어 지금 이제 이거 이제 마무리 질라고 하는 거지 재판관 하면은 물러나는 거 아니야? 이거 이제 결정 짓고서 그러고서 뭐더 해먹겠어? 무슨 변호사는 해먹을런지 모르지만은 지금 입장으로는 이제 거기서 이제 법에서 최고위까지 올라간 거 아니요? 이치적으로 그렇게 돌아간다 이런 말씀이. 이게 태풍대가가 탁첸 지대에서 중부되는 거 아닌가, 이치적으로. 그럼 대과 상효가, 4, 6에 24, 3, 6, 18, 42, 42 하니까 상효가 탁첸 지대가지고서 하효가 저게 말이 되면은 중부께 삼효되는 거 아니요? 말하지. 울어보기도 하고 헤쳐보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저 말하지만 내가 때를 찍은 신나는 거고 내가 맞을 찍은 우는 거고 그렇지 않아? 그 반대상이에요. 중국강지 여하여 중국치고 싸움질하는 거 정통으로 내리갈기를 하는 거 돼지에게 삼효에서 오는 거. 레프트 라이트 정통으로 칠찌게 정통으로 내려가고 또 정통으로 맞으면 울게 되고 정통으로 아파서 울고 혹동이가 오니까. 혹파, 호급 이래잖아, 호가로다 이래잖아, 여기서 이렇게 맞아가지고. 이마빠가 가슴멸정 이마빠가 탁 맞으면 벌이 문득이 날거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맞을 지겐 울고, 내가 남을 태릴 지겐 신난다 해서 노래도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그래. 그게 여기 중부 내용이요. 그래, 여기서는 이제 대과에 그렇게 해서 바짝 들어오는 놈은 네 마빡을 치는 형국이다. 또 내가 맞는 형국의 가선멸정이다. 이런 멸정이 그러니까 들보가 나라 들보가 아주 잘 건너와가지고 내뿔따귀에 이렇게 맞아제키는 걸 맞는 게 탁탁탁탁 맞아제키는 거. 정확하게 맞으면 핀트가 안 남아져 요철이 잘 맞춰 들어가는 거 아니야? 대들보가 기둥 뿔따귀에. 기둥불과 구기가 불타고 났느만요. 두 불타고 라이트 후 레프트 후한 다음에 2단 엽차기 앞발 엽차기 해서 탁탁탁 치면 네 불타고 난거 아니요. 아 이게 불각자가 그렇게 생겨 먹었잖아. 이렇게 들보가 이렇게 건너오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건너오는 거 여기 꼽혀서 들어가려고. 그럼 여기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여기 네 불타고 여기서 하나, 둘, 네, 기둥 볼 따고 네불 기둥 아니야, 이렇게. 이 기둥은 저할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 이렇게. 이게 불각자 아니야, 이치적으로. 네. 그리고 여기 기둥이 이렇게 돌아가는, 내려가는 건데, 여기 맞추려고 들어, 이 가선멸정이 이렇게 네불 기둥이 뭐, 이게 저 말이, 레프퉁, 라이퉁, 손만 날리는 게, 다다다다 치는 손만 날리는 게, 아주 이 발까지 치니까 네불 기둥이. 사람이 사지팔다리라 그러지 않아? 그게 한꺼번에 싹 나가는 게 네불 기둥이지. 뭐. 몸뚱이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기둥이 됐을 망정. 그런 논리체계로, 거기서 맞아 끼워지는, 지나치게 건너는 맞박 터지는 모습이다. 이게 끝나는 거야. 이제 이 대우가 내가 왔으니 금호를 만들어 놓고서. 그러니까 지나온 말하자면, 요게, 나 여성이니까 거꾸로 가니까 신축 대운이 아니야. 신축 대운에서 온거 아니냐 말이요. 65에서 65는 대운이 좋았겠지. 말하자면 신축 대운을 보기로 합니다. 풍내 있게 신축 대운이 이렇게
긴축대기 65지. 그래, 9, 이렇게. 요건 1, 2. 아유, 좋네. 특산 한 캔이 얼마나 좋아. 아, 실린더가 속에 이렇게 피스톤이 힘을 쓰고 있다는 거 아니라 쭉.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운이지. 여장 부분이지. 남성이, 그렇다면 여성에게 장가 들면 좋다. 좋은 직장 터전을 얻는다. 이런 뜻 아니야? 아, 재물이 직장 터전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야? 장가 든다는 게 뭐요? 여성에게 장가 든다는, 재물한테 장가 든다는 직장 터전 하는 거야? 그게 직장 터전 좋은 거. 관물을 좋게 먹는다는 뜻이 이 내용이다. 작용이. 산천대조 크게 길러는 모습. 이게, 효상으로는 이렇게 18 하니까 또 4가 남네. 41, 5가 동하네. 54, 오효동이니, 아이고, 등거리 오싹하도록 쾌감은 크라이스 마크다. 마야라, 한김에 마야라. 이게 그러니까 상당하게 아주 정상에 있는 걸 말하는 거요. 아주 좋은 운이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거세한 돼지가 무럭무럭 자라서 성장해가지고 잡아먹는 경사로움이 있을 것이다. 내용은 그렇군요. 구천세 내용이지 말아야지. 아이, 여성이 뭐, 그게 없잖아. 그리고 환관 대형 구천세 헌법 재판관에다가 더군다나 권한 대행까지 지금 입장으로 올라갔으면 상당한 것이 무럭무럭 성장해 올라온 환관 구천세가 된 모습이지 말아. 바로 뭐 임금은 못, 임금은 안된 것이고, 그러니까 권한 대행 뭐 임금 그 어느 자리에 다 챔피언을 임금이라 하잖아. 그럼 이제 이렇게 구천세가 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게 권한 대행. 아, 구천세 이충원이가 임금을 뒤쳐놓고 그 객씨 부인하고 둘이 그 나라를 얼마나 어지럽혔어. 그 주모씨가 그 임금할 때 인형이나 깎고 있었고 임금은. 예, 그런 논리 체계로 고난을 부리는 입장까지 올라갔다. 이런 뜻이지. 예, 신축 대운에. 그래, 지금 막 운이 바뀌었지. 막 이제 요거하고서 끝날 바람이지. 아직 요 신축 대운에 있는지도 모르지, 지금. 대괄호 끝나야 되니까. 이제 아직 2월, 1, 2월 달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요걸 마무리 짓고서 큰 어물을 만들어 놓고 뚝 나가 물러나는 거. 아, 그런 형국이지. 큰 어물을 벗어놓고서 이렇게 3월 13일 날 이렇게 나그네가 돼서 또 나가는 거 아니. 요게 화산 요게는 나그네가는 남성 같으면 인기 연예인 같으면 인기 연예 배우라 하지만 이제 물러나는 거야. 여든 사람들은 요 떠나가는 게 다가오는 거. 한 기신지재공녀라 이렇게 할애해가지고 굽신굽신 해가지고 물러가면서 전포방 주인이고 이건 이제 저 박스 여우처 토끼자부하고 아신불께령 나그네하고 대화하는 게 나그네가 되어 나가는 걸 말하는 게 귀납개로 이렇게 말하자. 생겨먹은 밥그릇을 본다 하면 몸을 이렇게 제공녀라 모든 말을 주름을 잡아가지고 뭐 말주름 말씀 언제 몸은 말씀한 거 하는 게 놈자자 아니야. 그러니까 말 주름 잡은 주름 이 주름 잡은 입이다. 주름 잡는 이불이 생겨 먹은 것은 본다 하면 몸을 굽신거린 모습이다. 몸소 궁자가 그 저게 몸신 생겨 먹은 밖을 말하는 거 생겨 먹은 밖 할궁자 이렇게 붙였잖아. 굽히는 모습이더라. 할애하고 한다. 아,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푸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만둬 하지 않겠어. 하직하고 물러가는 입장으로 하려 하는 마음이 고개를 숙인다. 그동안 여기서 내가 있어서는 이렇게 허리를 굽히고 나갑니다. 물러납니다. 이런 뜻으로 나그네가 되어 나가는 모습이다. 이런 뜻으로 여기서 이제 이 사람 입장으로 풀어보겠지.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안 당하고 이 날짜만 가지고 푸는 거예요. 이거 거물이니까 이렇게 이 날짜 형 상황이 이게 이정미라는 거물 재판관이 권한쟁이 물러나는 형상이다. 우리나라 입장으로 본다면 시절 돌아가는 상황 시국을 본다면 그런 논리 체계다 이런 말씀이지. 왜 이런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보게 됐는가 하면은 이게 간부용해라고 자기 구역할 구실을 다한 사내 역할 구실을 다한거 아닌가. 여기서 이제 12일날 일요일날 2월 보름날 음력 2월 보름날인데 여기서 간부용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역할 다한걸 말하는 게 사내 구실을 다 했다. 아, 여장부도 사내 구실한 거 아니야? 여자 대장부도 뭐 여걸 아니야? 그걸 헌재 재판관 권한대행까지가 갔으면 그러니까 여장부 사내지 사내 역할 다한 거지. 그러니까 간부용해니라 사내 줄기 역할 다한 그런 술용자 기꺼울려 할자
말방아 돌렸다. 이런 데 입방아 돌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우렁각시 왜 파고 들어간 거 아니야, 노가. 그러고서 저어 가는 게 말씀은 짜 이래 있잖아. 그 말이 이렇게 막 빨려 들어오는 거 까일 것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말방아를 잘 돌린 건데 사용된 모습이다. 사내 역할하는 것을 본다면 말방아를 잘 즐겁게 기꺼울 말방아를 잘 돌린 거 방앗간 차인 건데 사용된 모습이더라. 그래가지고 말방아를 잘 돌려서 이렇게 성경삼일, 후경삼일 하는 이렇게 말하자면 간부용에 애가 그렇게 말하자면 막자 나무를 따듬는 대가를 이렇게 중량감을 따듬는 간장과 마귀의 보감을 이뤄놓고 갔더라. 이렇게 이걸 이렇게 막 만들어 놓고 갔으니까 자연적 그것을 근거로 터전을 삼아서 모든 선수들 게임에 오픈 게임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들이 이제 이걸 근거를 삼아서 움직이게 된다. 오픈 게임이 뭐각 당마다 서로가 후보를 낼라 그럴 거 아니야. 국민당, 바른정당, 바른정당, 한국자유당, 자유당, 민주당이 다 서로 거기서 오픈 게임에서 이제 대표를 내가지고 본 게임에 들어가는 것이고 요전에 이제 판결을 내린 것이 그렇게 이룰 걸 이루는 걸 말하는 것이지. 말하자면 그 11일 날 이렇게 문서 체결해 비준해가지고 하나씩 나눠주는 거 양쪽 변호사하고 검사한테 한쪽씩 판결문을 내려주는 거다. 나눠가지고서 이렇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성경삼일 후경삼일 하면 여기 결정되는 걸 말하는 것이지. 무딘새의 재능은 무엇인가? 무딘경은 무딘새 아니에요? 예. 무딘새의 재능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물에다가 달군 것이서 이렇게 정강을 만든 금이다. 물의 재능이다. 개미가 물의 재능 아니고 뭐요? 이건 수생목하니까 재능 아니야. 그러니까 물의 기술과 물에 달궈가지고 물에다 칙칙해가지고 이렇게 재판관한테 이게 단련을 받는 거 아니야? 그 검사하고 변호사들 패들이 양쪽 패들이 그 단련을 받아서 물에 달궈가지고. 그 한창 열이 달아 갔던 싸움판이 얼마나 열이 다른 거예요. 그래 거기다 자꾸 여 판사 앞에 가서 서로 변론해가지고 이 열을 내가지고 서로 말을 변론을 막 하자키잖아 말을. 그래 그래가지고 달고 제키는 거 강걸 시키잖아 이렇게 강력하게 물의 재능에다가 그거 묘유도충으로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말하자면은 약기를 넣는 거 새가 점점 단단하겠지. 양충을 해가지고 경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모습으로 그려주는 것이 아닌가. 아,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성경삼일, 후경삼일의 터가 다 깨진 거다. 이런 말씀이지. 먼저는 경일삼일 정병정으로 새를 녹여서 이렇게 잘 정강을 만든 다음에 다듬은 쓰는 도구 같은 걸만 검을 베릴로 두드리는 다음에 그 다음에 물에다 즉 약기를 넣는데 이것도 칼처럼 생겼네. 이렇게 도마 칼처럼 그런 거 갖다 집어넣고 칙칙칙칙칙칙 해가지고서 또 이렇게 또 달궈가 또 물에 넣고 또딱 두들겨 패가지고 또요 묘유도총을 두들겨 패서 또 이렇게 물에다 집어넣고 물에다 집어넣고 점점 새가 강해져. 나중에 그냥 잘못하면 새가 너무 강하다 보면 낙 같은 거 뚝뚝 부러진다고 날도 기약 나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당하게 약길로 해야지 너무 심하게 넣으면 안 되지 또. 그러니까 그래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정유종유 총인데 이것은 임진과 잠을 잘 하는 걸못 자게 하는 거라 이런 말씀이지. 올해 이제 임진을 하필라고 하는 거 아니야, 정유가. 저 값을 물어가지고. 그걸 못 잡아, 자게 되면 천지야 밤은 뭐안 되거든. 그러니까 천지충으로 깨우는 거지. 천지충, 간충, 지충으로 다 간합지합을 깨워 제키는 거다. 그러니까 양쪽에 임진, 검은용, 현용들이 말하자면 깨어나가지고 치고받고 하는 형국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칼싸움도 다 그렇잖아. 서로가 자웅을 겨룰려면 건곤일척해야 될거 아니야, 상대방하고. 그러니까 누가 임진이냐 이런 뜻이요. 누가 진짜 임진이 성공하느냐 이런 논리체계가 된다. 이런 말씀이지. 여기까지 이렇게 강론을 또 하면 이정미 헌법재판관 권한대행 소장 권한대행을 의탁 삼아서 이렇게 희절까지 정세까지 이렇게 해서 강론을 겸하여 드렸습니다. 예, 연구해 봤습니다.